일선 경찰의 반발 속에 총경 이상 임용제청 등 경찰 관련 업무를 위해 지난 8월 신설된 행정안전부경찰국.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과거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았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 또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김 국장이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에 올랐습니다. 올해 6월 치안감이 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입니다. 경찰국은 꼭 필요한 순도 100%의 선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밀정 의혹은 말뿐이었고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며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과 경찰국 출범 과정에서의 노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적어도 국가폭력에 개입돼 있고 그 카르텔을 계속 유지해왔던 이 사람이 계속 더 승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일단 유임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김 청장의 국정조사 출석이 예정된 점이 감안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김 청장의 인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지난 1983년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다 경찰에 체포된 황병윤 씨는 육군 54단에 강제 징집됐습니다. 저는 이제 녹화 사업을 받았거든요. 한 보름간 이제 가서 나의 자서전을 계속 쓰게 하고 그 자서전을 쓰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재차 다시 조사하는. 당시 고문과 협박으로 친구 동지에 대한 배신을 강요받은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늘에 손톱 밑을 찌릅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런 고통들이 자꾸 이 하나의 특출하게 손에 이상은 없는데 손톱이 짧으면 그 촉감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손톱을 깎으면 항상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손톱이 길죠, 좀. 군사 정권이 황 씨처럼 1970-80년대 학생 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이들에게 첩보 수집 활동을 강요한 이른바 프락치 공작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 공권력이 벌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이 내무부는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 경찰의 신병 확보, 호송 업무까지 업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인신구속 상태에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진실이 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명단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9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사령부 조난 자료와 선도 대상자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명단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기동민 의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도 있었습니다. 진화위는 이와 별도로 진실규명을 신청한 207명을 조사해 1차로 187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를 직접 군대를 끌고 갔던 사람들, 그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 우리를 고문했던 사람들 전부 누가 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서 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의 밀고 의혹은 행정안전부 국회 업무 보고 내내 쟁점이었습니다. 과거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즉 인노회 동료를 경찰에 밀고 한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심을 받아온 김 국장은 당시 인노회는 이적단체였고 주체사상에서 벗어나고자 전향한 거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 또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년 전 대법원이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재심 판결을 확정한 사실을 지적하자 사과하며 잠시 몸을 낮추기도 했지만 동료를 밀고 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잠재할 리도 없습니다. 의심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 그 바로 사건이 끝나고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일이 뻔한 일인데. 같은 인노회 활동을 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여야를 막론하고 물었지만 김 국장은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인노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받았었잖아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수사를 했던
당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에서요. 나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나는 봐주더라. 그 얘기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선 6월 민주포럼이, 김 국장의 모교인 성균관대 앞에선 재학생 등이 김 국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역사적 진실, 실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저희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역사 속에 묻으면 되겠느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국장이 받고 있는 의문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면서 김 국장 교체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발탁된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의혹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김 치안감이 대학생 시절이던 지난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일명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동료들을 밀고해 구속시킨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거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앞으로 할 역할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한 그런 사람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런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경찰국장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파견을 취소하고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복귀를 명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와 인노회 사건 관련자들은 김 국장이 스스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원들의 이름이나 회사, 그다음에 조직도 이런 것을 그 치안본부가 갖고 있었다. 자기가 조직해놓은 회원들이 연행되고 오르는데 대책회의하는데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경찰에 자신이 한 활동만 자백한 것이고 골수 주사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사퇴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김순호 치안감은 경찰 안에서 대표적인 보안통으로 꼽힙니다. 1989년 경장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해 지금은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나머지 경찰국 내 자리는 고루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과는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 지원과하고 자치 지원과인데 거기는 이제 경찰대하고 비경찰대로 이렇게 골고루 나.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만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장 임명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 정리가 안 됐는데 경찰국장 선임 문제는 너무 이 행안부 장관이 무도하게 몰고 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경찰국 정쟁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선 경찰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제도와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을 두고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경찰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